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 정동현입니다.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24일 새벽에 드디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동현님 어떻게 보셨나요?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21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승인까지 이루어져가지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올랐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기대는 거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테이킹 부분에서 증권성 관련 멘션도 많이 됐었고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거절이 된다면 SEC가 아무래도 스테이킹 쪽을 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신청서에서 스테이킹 관련 부분을 빼면서 약간 시장이 조금 기조도 바뀐 것 같고 여러 가지 승인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굉장히 이제 이번 주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더리움 ETF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몇 개가 승인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펀드 중에서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은 8개 펀드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뭐 비트와이즈, 아이쉐어스, 바넥, ARK21 Shares, Invesco Galaxy, Fidelity, Franklin 이렇게 8개 펀드를 승인을 했고요. 지금 보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19b4form이 승인이 됐고 S1이 승인되려면 몇 주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을 때는 사실은 S1과 19b4가 같이 진행이 됐어요. 병행적으로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도대체 S1 폼은 뭐고 19b4 폼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승인된 19b4 폼은 거래소가 각 펀드에 대해서 거래소의 규칙 변경이라는 거를 승인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소가 제출을 하는 거고 S1 같은 경우는 발행사죠. ETF 발행사들이 작성하는 어떤 신고서와 비슷합니다. 증권 같은 경우도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ETF는 어떤 금융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19b4와 S1 폼을 같이 제출을 해서 이제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됐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b4에 대한 승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S1 폼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S1에는 사실 뭐 AP의 이름이라던가 수수료 조건 이런 거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대와 달리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 준비를 위한 SEC 간의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여러 차례 S1을 수정하고 뭐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근거로 전제를 했을 때는 사실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S1과 19b4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주가 걸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로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1이 거절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9b4가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S1에 대해서는 사실 유효하다고 판단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양식 수정을 위해서 뭔가 반송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종 버전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SEC의 어떤 승인이 나오는 겁니다. S1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수정 본을 제출했다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델리티와 바네크 정도가 수정된 양식을 제출했다라는 거를 보면 비트코인 때와는 사실 S1 폼 진행이 굉장히 더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했을 때는 갑자기 승인된 물론 네. 어떤 그런 기조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갑자기 승인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매체에서 언급을 하시는 것처럼 혹시 바이든과 어떤
겐슬러의 관계, 그리고 대선에서 친크립토 성향을 보여주는 어떤 트럼프를 맞서기 위한 현 정부의 어떤 대처, 아니면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동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미국 정치 상황이나 이런 그 좀 거시적인 맥락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친크립토에 대한 좀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나는 안티크립토 아미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에 대응해가지고 나는 크립토 아미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가상자산을 이제 선거자금으로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한 것 등을 이제 꼽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이든이 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업계를 압박해오던 SEC나 뭐 엘리자베스 워렌 등이 이제 보여왔던 스탠스의 변화가 필요성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스탠스 변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스탠스가 변화했다를 알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친가상자산 법안이라고 불리우는 FIT21이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전 여기서 이제 FIT21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화당 측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고요. 바이든도 예전에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제 거부권 행사 의사를 좀 철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업계에서도 SEC가 최근에 그 19B4를 이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되어 왔던 스테이킹의 문구를 삭제한다라는 서로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FIT21이 통과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더리움을 좀 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SEC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IT21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이 FIT2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되실 것은 가상자산을 이제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라는 점인데 그 기준은 이제 탈중앙성을 기준으로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성을 기준으로 판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판별하냐면은 발행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20% 미만의 이제 통제권 혹은 투표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정의를 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토큰들 같은 경우에 좀 탈중앙화가 아직 덜 된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을 위해서 좀 탈중앙화를 위한 시간을 허락한다라는 점도 이 법안의 특징입니다. 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탈중앙화를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말은 그 크립토맘이죠. 헤스터퍼스가 얘기했었던 세이프하버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꼭 네. 세이프하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주장이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헤스터퍼스의 의견과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분류하고 나서 이제 증권은 이제 SEC가 그대로 감독을 하고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CFTC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규제 기관도 명확해지고 상품이냐 증권이냐의 정의도 좀 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B4랑 S1이 한 번에 승인이 돼가지고 바로 거래가 되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9B4가 승인된 것이지 아직 S1이 승인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을 이제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ETF의 사례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승인 직후에 GBTC의 판매와 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좀 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자마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적인 유입세를 보이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비해서는 좀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킹에 대한 조항도 빠져 있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비해서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 자금 유입량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기관의 그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약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다 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의 자금 유입량이 생각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걸리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금 유입량보다는 좀 규제 명확성이 더 이제 이더리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다들 될 줄 알았었고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제 수개월간 가격 상승세가 보였었던 기간이 존재를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습 승인에 가까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수개월간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축적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ETF 승인 이후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포트폴리오에 이걸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뭔가 유리한 수단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TF 특성상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각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뭐 연금 펀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장기 투자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기관의 이더 보유가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유동성 증가라거나 기관 진입에 따른 그리고 전통 금융상품과 결합을 함으로써 사실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활용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제도권 금융 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뭐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산 토큰 하나 RWA 측면에서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더리움이 이제 상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증권성 리스크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현재는 이제 블랙록이나 아니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소수의 자산운용사들만 이제 RWA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점차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이 이제 RWA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산 토큰화 시장이나 RWA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더 현물 ETF 승인 기대 때문에 이더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라는 기대도 작용을 하면서 사실 넥스트 후보 중 하나인 솔라나 같은 자산의 가격이 최근 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어떤 기초 자산으로 인정을 한 거면 다음 타자는 다 이제 비슷한 알트코인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넥스트 타자가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타자가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이더리움 승인 과정이 넥스트 타겟, 그러니까 넥스트 타자 ETF 승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승인 과정에서 아까 동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발행사 같은 경우는 담보처럼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각 발행사가 보유하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이걸 사실은 원래는 ETF 투자자분들한테 인컴 형식으로 배포를 해주겠다 했는데 이 조항이 SEC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승인이 된다면 넥스트 타겟 다음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SEC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대로 택서블 인컴이 빠지는 거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유인이 조금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ETF 투자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스테이킹 보상은 분명히 빠졌는데 자산 운용사가 이더를 직접 스테이킹 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불투명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행사가 작성하는 S1 폼에서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피델리티가 수정한 S1 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펀드와 관련돼서 보유하게 되는 이더는 아무도 스테이킹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테이킹 관련해서 ETF로 보유하는 이더에 대한 스테이킹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증권성 시비는 말씀 주신 대로 없어졌지만 수익성이 높은 ETF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자산 운용사의 자산 확보 동기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안 되니까요. 이거를 보유하려고 하는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조금 확보 동기가 감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코인들도 다음 타자라고 할 만한 코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막대했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이 이제 탈중앙화된 자산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역사가 깊은 코인도 없습니다. ETF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코인 자체도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제 향후 다른 가상자산이 ETF가 승인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FIT21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그 탈중앙성을 기준으로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라는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상품으로 판별되는 자산이 나온다면은 뭐 다음 ETF가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섹터를 꼽자면은 뭐 메인넷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